아는 자라 하는 행위자가 아니고 나는 우리 무슨 행동을 한다고 가잖아요. 근데 몸마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 의식은 주시하는 거거든요. 항상 지켜보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거. 여기에 내가 존재한다 하는데 알잖아. 내가 현존해 있다 하는. 항상 지금 예. 여기서 자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락하는 거 알잖아. 맞죠? 네. 이거는 뭐 호박 주전자, 아는 자. 이 아싸, 알미 똥을 굉장히 싸 중요하거든. 먹어보네. 그럼 거기 아는 계속 능력. 앉아서 예. 했는데 이 지각성이. 자기가 자각을 하는 방 체험을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그 나는 반드시 상태. 아는 자, 행위자가 아니고 이 몸마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알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주시하면서 알고 있거든. 항상 모든 것을. 그거 하나만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돼.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예. 내 멋대로 뭐가 집자로 막 이렇게 그때 의식이 없어. 그냥 자동 자율주행이에요. 그냥 가는. 그때도 이걸 참 알아야 찾는 그게 돼야 그렇지. 되는데 그때는 몰라. 나도 내가 뭘 했는지 그냥 나도 모르게 최선으로 뭔가를 잘 하고는 있어. 근데 예. 그때 수준은 없는 거지. 앞자리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마음이 계속 흐르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계속 흐르거든요. 잠들 때까지요. 저 계곡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필요할 때만 물을 떠가지고 마신다거나, 뭐 세수를 한다거나 씻고요.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면 되듯이요. 우리의 마음도 계속 흐르고 있거든. 이 생각, 저 생각이잖아요. 계속 흐르고 있는데, 내한테 필요한, 자식 그런 것만 딱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도록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러면 근데 그거 이제 그 고만 마음의 흐름에 휩쓸려 가면 거기에 따라 해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끌려 다니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여도 가고 저도 가고 있잖아 이게 완전히 끌어내리는 거지. 예, 마음이 분주하니까 결국은 이제 명상은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서도.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이 내가 신적인 주인이라는 존재, 걸 예. 알아차리다. 그거. 그래서 의식이 잠들 때는 의식이 죽잖아요. 잠이 드는 거고 아침에 고요 푹 자고 나서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그때 그 상태가 진짜 우리 진화가 발현하는 상태거든요. 눈이 딱 뜨이면서 소리도 들리고 내가 깨어나는 그 순간 그걸 아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되고도 인간도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꼭 우리 잠자는 거랑 비슷해요. 깨어나고 죽고 깨어나고 죽는 예. 것이.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나 이해를 안 갔어. 이제는 그런 걸 이렇게 이렇구나 이런 이해는 부분이구나. 하는데 체험을 하지. 아니 그거는 체험할 수가 없어. 안 죽어봤으니까 체험은 안 되지. 계속 죽었다 깨어나시잖아요. 저녁 때 죽고 아침에 예, 깨어나고. 그런 거구나. 요런 원리구나. 이렇게 의식 하고 예. 일어나고. 예. 그걸 살펴야 돼요. 잠잘 때하고 일어나 깨어났을 때를 꼭 살펴야 돼요. 우리는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 속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탄생과 죽음 있잖아요.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탄생은 이제 몸이 태어나는 거예요. 보통 있잖아요. 이제 부모한테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 의식이 이렇게 현현되는 거,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의식이 없었거든요. 쉽게 소위 말하면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니까잖아요. 이게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리면서 하는데 보통 이렇게 태어나는 걸이 의식에 나타난 그래 이제 빛이 있잖아. 태양이 떠오르니까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비치니까 이 지구의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듯이요. 이게 의식이 현현되니까요. 내가요. 그 고만 이 우주가 나타나잖아요. 이 세상이. 근데 의식이 이렇게 잠들어 보면 우주도 온데간데 없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의 그 본래 상태가 의식이 나타나기 이전의 그 상태거든. 본래의 상태.
그걸로 돌아가자는 거지. 그래서 예. 그게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향. 예. 그게 어디 멀리 있는 게 항상 이 순간에도 그게 존재하는 게. 예. 예. 원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은 예. 원래 자기 본래 상태로 갔다라는 뜻이거든. 고향으로 예. 예. 돌아가셨다고. 예. 보통 이제 죽음이라 하는 게 내 몸 안에 있는 이 의식이 떠나버리거든. 그건 그 사망. 그래 의식 불명 환자. 이래 뇌사 상태의 환자는 몸은 살아있는데 의식이 없고 의식 불명 상태. 그러니까 이 지각 알지 못하니까 부모가 와도 뭐 누가 누군지 친구가 와도 잘 알지 못해. 근데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지각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식을 말하거든. 알지 자 해가지고 이 지각성 이걸 꽉 붙들면 되거든. 그에 있는 이 의식을 이 지각성을 신으로 떠받들면 되거든. 숭배하면서 그러면 우주의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부귀영화라든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든가 내 안에 이렇게 늘 존재한다고 하는 거. 풍요롭지 않아요? 예. 우리는 여기서 예. 특별한 경제활동을 안 해도요 너무 풍요로운 거야. 너무 넘쳐나는 거야. 근데 있는 사람들도 풍요롭지 않은데 우리는 풍요롭거든요. 정말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풍요로움을 느껴요. 원래 우주가 이렇게 진공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거의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진공 상태 안에 수많은 에너지로 풀로 가득 차있다 하길래 과학자들이 밝혀냈거든. 그래 공의 상태지만서도 가득 차있는 상태. 네. 없지만서도 풀로 가득 차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넘쳐나요. 먹을 게 넘쳐나고 예. 밭에 가면은 먹을 게 넘쳐나고요. 예. 우리는 바람에 걸리지 않는 무한한 존재, 무한한 공간과 같은 존재라 하는 거. 어디에 걸림도 없이 원래 뭐 바람이 이렇게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 건물에 쳐도 다 통과하듯이요. 예. 흐르듯이. 그래 이제 공간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거든. 그 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형상이 나타나나 이게 품을 수가 없는데 공이 되면 모든 걸 다 성과 악을 고만했잖아요. 다 포용하고요 하나로 하는데 그래 우리 시공하고 나면 손님이 이렇게 예. 손님이 다섯 명이 예. 손님이 많은데요? 그렇네 시공 후 예. 어째 그래 이거 이거 시공. 이거 바닥 시공 바닥. 문박지 깔고 이거 하고 앞전에는 저기 방 시공하고 도배하고 치유가 되고 그런 걸 보면은 행복해지더라고. 아 좋아지시는구나. 세월에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그래서 잔소리 좀 하잖아요. 이제 다시 이거 좀 드시지 마세요. 아무래도 유혹이 많잖아요. 그때 그 유혹을 잘 넘기면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 네. 이제 뭐 지혜롭게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됩니까? 이 말만 잘하면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회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예. 또 뭐 저녁 같이 먹는데 자기만 또 한쪽에서 그거만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음식을 가리는 스님들은 네. 침묵해 말을 안 해. 먹을 수 있는 거 골라 먹는 거, 그 자리 가면 나 이거 먹어 안 먹어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집중하거든 사람들이 네, 네. 아 먹자 이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해놓고는 자기는 풀떼기 무서워서 그러면서 다 먹는 것처럼 흉내는 내 근데 실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 네. 어,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맞아요. 그게 지혜롭게 네. 하는 거. 아 난 이런 거 안 먹어 이런 거 안 먹어 아니고 먹게 되는 자리에 갔을 땐 표시 안 내고 자기 먹을 수 있는 거 골라 먹는 네. 그런 지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으면 이제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이제 두 끼 먹으면 약간 독소가 쌓이고 세 끼, 네 끼를 먹으면 많은 독소가 우리 몸에 쌓여. 많이 먹을수록 독소가 야식까지 먹으면 네 끼다. 심해서 저기 많이 저녁 때 먹는 거 야참 이 휴식 안 주고 저녁 때 또 드시는 거 그치? 심각한 거지. 통닭 같은 거 시켜 먹고. 먹으시죠. 그리고 왜냐면 추우면 태양에 앉아 있으면 태양 에너지가 엄청난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연을 이용하는 거죠. 태양에 앉아있고, 또 더우면은 또 씻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야 돼요, 일단은. 선생님 같은 게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이러면은 내가 어느 조건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자연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참 괜찮지 않을까. 이런, 선생님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현주 씨가 또 아주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이거든. 아마 우리랑 같은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 상처받은 치유자. 일단 자지 가서 그만큼 아파봤으니까. 네, 그 네. 사람이 그걸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네, 맞죠. 더 이제 깊숙이 들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네, 추세가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요. 저 그런 사람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너무 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마을의 선생님이 그 담배 가게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일부러 하지 않고 그게 자연스럽게 모여드니까 이제 도움을 받고 가고 그 사람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움막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하자고 처음부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뭐 그게 가장 그게 가장 타당한 예. 부분인데 이제 그거는 저쪽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이용할 거고 크게 하면 일이 되고 그럼요. 자연스럽게 하면은 자기도 그 안에서 같이 예. 물어가니까 일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을 만들 그렇지 일을 만들 필요는 없어 이제는 맞아요. 왜 힘들게 일하고 살았잖아. 언제 일 안 해도 그래야 해. 나 정말 그래 생각하거든요. 예. 왜 일을 해? 예. 왜냐면 퇴직하고 나서 다시 또 업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예. 많거든요. 예.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 그게. 아니 근데 그 사람 그게 자기가 예. 뭔가 예. 그걸 경제적으로 뭘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겠죠. 맞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들 실컷 일했는데 왜 또 하루 또 일을 하고 와. 저는 좀 그 주의거든요. 손 예.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고 싶어. 맞아요. 그냥 숟가락만 딱 넣어 밥 예. 먹고. 한번 일을 딱 졸릴 거면 더 이상 졸리면 자고 싶으면 예. 자고 아주 예. 훌륭하게 자기를 놔주고 예. 싶은 건데 예. 굳이 내가 예. 뭐 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전화질하고 뭐하고 막 아우 생각만 해도 맞아요. 그런 것을 벗어나고 예. 싶은 거지. 우리 선생님 다 경험했잖아. 맞죠? 일을 안 하니까 맞죠? 편하죠? 저는 정말 조직이 싫어해요. 예. 거기 가서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예. 문 나서자마자 완전 생각하고 그 완전한 자유, 본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그냥 퇴근해서 예. 집에 와서 누가 학교에서 전화 오잖아. 안 예. 받아요. 카톡 안 봐요. 다 그냥 무음 처리 전화 안 받고.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이후로의 그분은 고등학교. 내가 내 거지. 왜 누구들이. 난 그게 되게 좋더라고. 일을 안 하는 게 정말 좋아. 우리가 백수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예. 한가롭게. 시간이 좋아요. 너무 예. 좋아요. 어디에 맞춰서 막 출퇴근하다 길 막혀서 그 뭐 난리를 칠 필요도 없고 이래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자유롭게 아니 안 먹고 살면 어때? 그래? 맞아요. 배고픈 대로 사는 건데 건강이 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좀 더 덜 편리하고 좀 더 좋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음식 안 먹고 그냥 좋은 음식, 세상 사람들 많은 좋은 음식, 여기 보면 나쁜 음식이 있어요. 좋은 음식이 있어요. 정말 예. 배고파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 여기까지 하고, 그죠? 예. 신 선생님, 또 다음, 예. 우리, 우리 산에 가서요. 예. 예, 바람도 조금 세고, 그렇게 예. 할까요? 우리 황 선생님은 공부에. 예, 저는 그렇죠. 들어가겠습니다. 좀 들어가셔야죠. 예, 들어가겠습니다. 가고는 싶구나. 그렇죠. 저는 집 지키고 있겠습니다. 예. 콩이랑 같이. 예. 콩이. 아, 제가 콩이구나. 예. 예. 또 황선생 좋아해갖고 그 계단 밑에서 콩도 같이 있더라고요. 좀. 아, 걔가 안 짓더라고. 예. 네. 그렇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오신 분들이라는 거 이미 저는 다 파악이 끝난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봤어요. 제 앉은 동물, 예, 동물적인가 짓고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 통일 수행 열심히 합니다. 또 에너지가 넘치네. 갈까요? 예. 설명 제가 할까요? 아유, 아닙니다. 일단 가실 거잖아요. 예.
갔다 왔어. 뭐. 아니 그럼 우리 설거지 시키시죠. 황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가요? 아 지금 저기 그 산에 가거든요. 산에 왜? 약초캐러요. 약초캐러? 예. 산책도 하면서요. 아, 산책하러? 예. 황 선생님은 그거 뭐야 그거 하신다 카대. 설거지 해놓고 예. 공부하고 있을 거라 카대. 예. 오랜만에 아이고.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요. 맞아요. 땅이 촉촉하게 이렇게. 어떠세요 여기 박 선생님하고 여기 와보시니까. 아 품이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안겼어요. 그치는 소리 들었어. 들었어? 몇 시였어? 몰라. 한 시 50분. 그때 그쳤다고? 그 전에도 그쳤어. 맞아요. 그때 그쳤어요. 맞아요. 소리가. 어, 그럼 일찍 끝났네. 나는 밤새도록 온 줄 알았네. 이거는 꽁이고요. 화려한 놈은. 다 피해주고 있네. 아. 꽁. 안 날아가잖아. 그럼 걸음걸이로. 이제 도망간다. 도망간다. 숨어 있지. 은신. 고개만 쳐박고서 있는다, 얘가 보통. 고개만 박으면 숨었다고 그래. 오늘 비 끝이니까 안개가 좀 짙네요. 예, 괜찮네요. 아주. 우리 집 여기서 보인다. 파란데요? 파란 네, 지붕. 네. 길이 한적하죠. 네 다섯 시간 안 걸릴까요? 우리 박 선생님, 이 지리산 오시니까 소감 한마디. 예. 아, 나 품에 안겼어, 지리산에. 지리산 품에 안겼어. 되게 너무... 느낌이 좋아. 어, 좋아. 와. 처음이야, 지리산. 지리산 처음이야? 제가 약초꾼이라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여요. 어... 숨어 있어도 이렇게 잘 보여요. 좋다 그죠? 아, 예. 놀랬어요. 이렇게 커 큰 게 이 안에 숨어 있어가지고. 오 예. 진짜. 아 이거 크네요. 네, 진짜 크다. 뭘 줄 거? 이거 다 가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김도 드릴까 하나? 아 김 보내라. 하십시오. 뭐야 이거? 아 신 선생 우리 어디 가요? 우리요? 네. 어디 가? 어? 좀 장점 보러 가지요 이렇게? 장 보러 가요? 예. 아 이제 우리 황 선생도 이제 예. 내일 모레면은 단식 풀잖아요. 예. 그리고 호박을 줄까? 호박을 줘야죠. 단호박. 단호박. 예. 그거 좀 없어요. 이제 사러 가야 돼요. 단호박. 예.
단호박하고 홍시가 먹고 싶단다. 예. 홍시를 좀 우리가 사자. 그렇지. 하고, 예. 그리고 나는 순두부가 먹고 싶어요. 예. 선생님. 순두부도 사야지. 순두부도. 예. 순두부도 좀 사고. 예. 장을 좀 봐요. 예. 구글에서 돈이 좀 들어왔어요. 예. 12만원. 석 달에 12만원. 어쨌든 이번에 우리 쌀농사를 싹 해갖고 뭐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고동을 했든 어쨌든 똑같이 그냥 수매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총 190만원 수입해서 기계값 빼고 나니까 110만원이 순수익이죠. 예. 1년에. 예. 농사로서 벌어들이는 순수익. 그럼 우리는 100만원으로 이 신호색 1년 살 수 있어요? 예. 에? 어째서요? 뭐, 아껴서 100만원도 가능하지. 반대로 10만원만 예. 밥 사먹, 뭐, 사먹어요? 예. 알았어요. 아껴 쓸게요. 날이 개고, 또 태양이 떠올랐네요. 날씨는 엄청 춥습니다. 영상 1도? 치세 우리 어디 가려고요? 아 오늘 그 보건치서에 갔어요. 몸무게 한번 좀 재재고 가고 왜요? 황 선생님 몸이 있잖아. 예. 완전 모델 몸이 됐던데. 예, 그렇죠. 싹 사라졌어 지방이. 예. 그거 지방이 아이고 나 놀랬다. 이제 살살살 이제 보식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자리로 정상으로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군기 났는데. 그렇죠. 또 살살살 또, 그죠? 예. 출발합시다. 일단. 예. 어떻게, 네.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유,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아유, 그렇게 좋아지셔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진짜. 몸무게 쟀을 때가 몇 키로였죠? 72.2였습니다. 72.2? 예. 아유, 그러면 뭐, 한 70. 그래요. 그래도 그 똥배가 그래 얼마 동안 모았던 똥배입니까? 몇 년 됩니다. 그거 몇 년 되는 거 열흘 만에 끝냈습니다 그냥. 네. 배 좀 살살 고파 오시죠. 예. 네. 뭐 배 배고플 때 물 먹으면 또 배부르.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첫 번째로 틀면은. 가몽씨. 가몽씨, 어떻게, 우리 그거 해야 되겠다. 무슨 술을 썼어라도. 그때 내 진짜 맛있었거든. 아, 맛있더라. 가몽씨. 지금 몇 개, 네 개인가 있지?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덜 익어가지고 아직 아, 잘 맞아요. 익은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 예. 우리 구하러 가야지. 아, 햇살이 너무 좋지. 예. 23일 맞아요. 예. 예, 23일. 야, 구글 회사에서 신선생 12만원 들어왔다. 예. 석 달 만에. 거의 한 달에 3만원 꼴이지. 예. 그래도 그거 우리 갈 사먹으면 되니까. 예. 아,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예. 햇살이. 겨울에는, 여름에는 햇살을 피하는데, 겨울에는 햇살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 오늘 차는 뭘로 하신 거예요? 예? 오늘 이 차는 뭘로 하신 거예요? 오늘 차는 뭐 그냥 어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 그래도 엉겅퀴는 필이 들어갑니다. 엉겅퀴하고 엉겅퀴 뿌리. 수한 맛은 엉겅퀴가. 예. 숯도 좀 들어가고요. 그 뭐지 녹차가 좀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황 선생이 공부 좀 하시라고. 무게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그죠? 예. 되게 몸이 가벼우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저 수지가 반짝반짝 빛나네. 그죠? 황 선생님은 키가 크셔갖고 우리 마티즈 원래 키대로 하면 엄청 불편하셨을 텐데 그죠? 노래 낮아지니까. 좋습니다. 우리랑 키가 맞아지네. 신수생, 우리는 쌀 빨리 내다가 잘 팔았다, 그죠? 예. 쌀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우리 그 쌀 그거 있잖아요. 예. 원래 그냥 평균 수매가로 지금 수매를 한 거고요. 예. 쌀이 올라 이제 산지에서 오르면요, 우리한테 더 입금이 돼요. 아. 네. 다시 정산을 해주나 보네요. 예, 더 다시 해줘요. 딱 우리 자재값 자재하고 뭐 이렇게 쓴 거가 그때 얼마예요? 50만 원하고 60, 70, 78만 원, 80만 원이었나? 하루 그 두 시간 남짓하는데 80만 원이에요. 처음에 그 밥 갈아가지고 해주는 거랑 마지막에 하는 거랑 해갖고 80만 원 빼고 나면은 190만 원 들어왔으니까 110만 원에서 115만 원 정도. 정산이 더 해줘야 우리한테 조금 이제. 이제 황 선생님 가시고 나면 허전하겠는데, 우리 콩이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나가면 이제 걱정입니다. 왜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여기 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 어떻게 살아요? 집에 가면 다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환경이 달라지면요, 생각보다요 도시 적응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11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11이란 기간은 산에서 살다가 도시에 따뜻한 데서 가잖아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좋지 않아요. 예. 여기가 또 좋습니다. 감도 안 부네. 70.8kg 맞네. 184.8. 많이 빠졌다. 70.8이면 많이 빠졌는데. 76.8에서. 어. 오, 그 6kg인가? 네, 6kg. 저 6kg. 45. 뭐 신선해 올라. 붙여주자. 예. 네. 근데 59. 뭐 보통 54, 55 이렇게 나와요. 와, 진짜 소중하시네. 성공입니까? 예, 성공입니다. 배 좀 들어 올려 보세요. 싸. 오! 오! 성공. 70.6kg면은 원하던 체중으로 돌아오신 거죠? 예.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몸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예.